입추가 지났지만 아직 더운 날씨에 먹거리 관리에 더욱 신경이 쓰입니다. 식중독균은 높은 온도와 습도에 잘 번식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식품 보관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 하수와 하천이 범람해 식재료와 식수가 식중독균에 오염될 수 있는데요. 그럼 식품의 종류에 따른 보관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식중독 환자 수는 5,160명이었습니다. 이 중 55% 이상이 6월에서 9월 사이에 발생했는데요. 이때 발생한 식중독균의 원인으로는 50%가 살모넬라균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병원성 대장균이 2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살모넬라균은 오염된 지하수나 마시는 물, 음식을 통해 전파되고요.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동물이나 그 주변 환경에 의해 감염됩니다. 발열과 두통,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위장 증상을 보이고요. 일주일 정도 지속되기도 합니다. 우유나 육류, 가공품 등이 원인 식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달걀이나 오염된 육류 등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성 대장균은 체온과 유사한 36.5도에서 증식이 빠르고요. 산소 유무와 상관없이 생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병원성 대장균 역시 오염된 지하수 혹은 마시는 물이나 음식을 통해 전파됩니다. 주로 구토, 설사, 복통, 발열 증상을 보이고요. 어린이는 심한 수양성 설사를 하기도 합니다. 균에 오염된 모든 식품이 원인이 되는데요. 특히 햄이나 치즈, 샐러드, 두부 등의 가공품 보관과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살모넬라균과 병원성 대장균 모두 동물성 식품의 보관과 섭취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 밖에 다른 식품류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먼저 육류와 생선은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해야 합니다. 육류는 덩어리 고기로 보관하거나 비닐 랩 등을 이용해 고기를 겹겹이 싸서 냉동 보관합니다. 가금류는 핏물을 최대한 제거하고 밀폐해 냉장 보관합니다. 생선류는 내장을 제거한 후 깨끗한 물로 씻고 소금을 뿌려 냉동 보관하면 좋습니다. 달걀은 반드시 냉장 보관된 제품을 구매하시고요. 구매 후에도 상온에 두지 말고 밀폐해서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채소와 과일 보관법입니다. 채소는 샐러드처럼 생으로 섭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생으로 먹는 식품은 살 때부터 오염과 상처가 없는 것으로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또 먹기 직전에 포장을 개봉하고요. 남은 것은 오염 물질을 충분히 제거하고 밀폐 용기에 담아서 보관해야 합니다. 상온에 장시간 두지 않고 냉장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어서 곡류 보관법입니다. 여름철에는 곡류에도 인체에 해로운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데요. 온도는 10도에서 15도 이하로 온도 변화가 적고 습도는 60% 미만인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쌀은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공기와 접촉을 줄여서 보관하고 콩과 옥수수 등은 껍질째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제품 보관법입니다. 우유와 치즈, 버터 등 유제품은 유통기한을 준수합니다. 냉장 보관하되 온도 변화가 심한 문 쪽보다는 안쪽에 보관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또 버터는 소분 포장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식중독은 예방이 중요합니다. 손쉽게 생활화를 통해 개인 위생을 향상하시고요. 식재료의 선택과 보관, 조리 시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식재료를 구매할 때는 신선도와 유통기한을 확인하시고요. 식품별 보관법도 숙지하셔서
안전한 먹거리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